저희 채널A 먹거리 X파일이 일으킨 착한 식당 열풍이 거센데요. 아쉽게 착한 식당에 선정되지 못한 버금가는 착한 식당도 착한 식당 못지않게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. 제작진이 다시 한번 평가해봤습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긴 줄이 늘어서 있는 서울의 한 치킨집.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을 통해 준 착한 식당으로 방영된 곳입니다. 방송이 나간 뒤 직원들은 위생모와 긴 앞치마를 착용하며 위생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. 방송에는 이틀에 한 번 지금 가는 걸로 나왔는데 네. 저희 요새 매일가거든요. 아...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. 준 착한 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은 모두 12곳. 제작진이 재검증에 나섰습니다. 9개월 전 방송된 냉면집은 조미료 없이 천연 육수를 끓이는 곳이었지만 전분가루의 첨가물이 문제였습니다. 이번엔 면의 검은 빛이 너무 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100% 첨가물이 들어간 거죠. 100% 들어간 거예요.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가면은 그리 까만 그 면발이 나올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전분 포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는 달랐습니다. 고구마 전분을 만드는 회사에 따로 주문해 생산한 것이었습니다. 방송 나가고 좀 이제 그런 첨가물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좀 깨름직했거든요. 시중에선 첨가물 없이 검은색을 내는 고구마 전분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히 해줄 수 없다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를 빼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어요. 조그만 식당에서 대량으로 해서 큰 재벌 회사와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노하우 섞인 고구마 분말을 생산했다는 자체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점수를 줘야 됐다고 생각하죠. 재검증을 통과해 준 착한 식당에서 착한 식당으로 선정된 사례. 잠시 후 이영동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방송됩니다. 채널A 뉴스 이정현입니다.